일단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오겠는데요. 86페이지 봅시다. 이 안전 진단은 무슨 사고할 때만 거칠까요? 재건축 사고할 때만 한다 이거 하십시오. 아시겠죠? 무슨 사고할 때만 한다? 재건축 사고할 때만. 재건축 사고할 때 이 안전날 실시는 재건축 사고를 하기 위한 정비계 위반 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앞서서 미리 실시하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알아줄 것. 그러면 안전단은 누가 총대목을 실시하느냐? 위반권자. 이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려는 위반권자가 총대목을 실시가 돼요. 위반권자. 그래, 이 자가 실시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이 안전을 실시하는 경우가 되냐? 여기, 바로,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이반시가 도래했다 하면 이반을 하기 앞서 미리 이걸 실시하게 되고요. 또 하나, 바로 이때도 실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정비 예정구역 내에 있는, 정비 예정구역 내에 있는 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해가 얘네들이 이게 중요해. 얼마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서 안전이나 실시를 위반권자에게 요청하면 절차 거쳐서 실시에 들어갈 수 있냐? 10분의 이상. 이 수치과 암기하시고 만약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면 이 위반권자는 즉각 실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현지 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안전날 실시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이때 요청일로부터 며칠 내 요청한 자에게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30일 내. 이 수치 알아두셔야 돼요. 30일 내 안전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수치 알고 계셔야 되고 80. 87페이지 있죠? 87페이지 그 내용하고 88페이지, 88페이지까지 쭉 연결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 내용. 여기는 숫자가 안 나왔지만, 우리 수치, 며칠 내에 실시업을 결정 알려준다고요? 30일에?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 났다. 그때 그 대상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상은 그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 이 건축물은 그 안에 공동택, 관리사무소, 경로당, 상가건물 이런 것들 있다면 다 포함하는 용어가 건축물, 건축물. 그래,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 이 건축물 중 제외되는 것이 5개가 있다. 몇 개 있다고요? 5개. 이 5개는 안전 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 돈 들여서. 왜 그러냐? 뭐 굳이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 안전단 실시 대상이 제외된 것은 이 위반권자가요. 위반권자 아까 공부했죠. 위반권자, 야,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 안에 주택인 건축물이 있었는데, 주택인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붕괴돼버렸어. 붕괴. 뭐게 됐다고요? 붕괴됐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무슨 안전한가 실시할 필요 없죠. 말도 안 되죠. 붕괴된 것은 야 하지 마라고 인정했어. 위반권자. 그러면 안전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주택이 있는데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어 야 사용하지 마라고 금지 취해 놓은 거 있어. 사용금지. 위반권자가. 그래서 안전을 하지 마 이렇게 인정한 것들은 하지 않아도 돼요. 첫째, 붕괴된 거. 사용 금지 조치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할 필요 없느냐? 바로 이 안에 주택단 안에 이 건축물이 바로 12동 있었다 합시다. 12동 중 안전날 시험하니까 1동 노블랑춤, 2동 노블랑춤 해서 8동이 노블랑춤 판정됐어. 4동 남았죠? 몇 동 남았다? 4동.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안전날 실시해가지고 그 단위의 것 3분의 2가 노 불량식품 충족되면, 노 불량식품 판정 떨어지면 남은 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잔여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잔여 건축물이 노 불량 건축물 수의 요건에 충족됐다. 그러면 내동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자가 커가지고 진도를 이렇게 설치하러 돼 있어. 근데 그 안에 편입된 건축물이 있다. 기반수 설치한 지금도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지금도 뚫을 때 어차피 철거했던가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는데 등급, 안전등급이 무엇으로 판정이 이미 떨어진 것들을 할 필요 없을까? 그렇죠. D급하고 E급은 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 이방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맡기는데요. 이때 바로 누구한테 맡겼냐.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한테 맡겨요. 이렇게 맡기는데 이대들 받아가지고 안전날 실시할 때요. 바로 돈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은 누가 내야 될까요? 이방권자가 정비 기금을 설치하냐고 했는데 그 돈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실시 의뢰받았던 이 기관이 실시해가지고 안전 진단 결과 복서 만들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걸 이방권자에게 제출하고요. 요청에 의해서 실시했다면 요청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이방권자가 받았네요. 받아가지고 그것하고 그 지역의 여건, 지역 여건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상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요.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만약 재건축하자라는 정비계 위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했던 그 서류하고 그리고 그 해당 안전한 결과 보고서를 바로 기초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등은 그 건을 이네들은 상급자인 도지사한테 이네들은 서울은 특별시장 6대 광시한테 지체 없이 제출하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결과 보고서를. 그리고 이때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이 세 분은요. 이 꼬마들이 자기 지역에서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하려고 결정했다면 이제 급속도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건데요. 결정해서 구역 지정하고 그래.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밑에 애들이 결정했던 건에 대하여 좀 믿없지 않다. 그러면 이 세 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아까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이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로 여부를 해봐라고 의뢰할 수 있어요. 검토를.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건축사업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에서 나오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이네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했던 건에 대해서야 너네들 스스로 이거 취소 좀 해라. 아니다. 하지 마라. 라고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으면 이네들 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는 지네들 결정했던 건 다시 번복을 시킬 수 있어요. 아 이거 재건축 추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 결정했던 것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다.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네들을 묶어서 약으로 시도사라 한대요. 이 시도사가 바로 가지고 있는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결정 서류를 이분이 나한테 제출해라 라고 하면 제출해야 된다는 거. 국토교통부장이. 그래 국토교통부장이 이네들한테 제시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아도 될성 싶다. 그러면 야 이거 적정한지 너네들 한번 다시 검토해봐. 그러면 응? 검토해서 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
국토교통장은 누구에게 그렇게 지시를 낼 수 있냐? 시도사에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92페이지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방법 나오죠. 이 시행방법은 꼭 시험에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92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시행방법 해가지고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주관경 개사업은 5개 이렇게 써놓고 재개발 사업은 2개 쓰고 재건 사업은 1개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개수를. 그래서 개수부터 먼저 머리에다 넣어놓고 다 생각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있죠. 이건 몇 가지 있다고 방법이요. 시행 방법 5개. 이건 2개. 이건 1개. 이렇게. 그래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1개다라고 알고 있는데 3개가 떠올랐다. 잘못된 거죠. 5개인데 2개밖에 안 떠올랐다. 멀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이제 주관경 개사업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떠올라야 되겠는데 이 사업은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해 주기도 하고 바쁘면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증해서 보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네들을 시행을 하죠. 그런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그네들이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시설을 쫙 설치 확충해 줘요. 뭔 시설이냐?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용설이 이런 시설을 바로 설치해서 또 확충해서 주고요. 그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자기들 주택을 토지동소자가 자기들 주택을 스스로 이 주택이 있다 그러면서 주택을 스스로 뭐 한다? 계량하는 방법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이거 약점 우리끼리 스스로 계량 방법 이렇게 합니다. 너무 기니까. 알겠죠? 그것만 하고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두 번째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그 구역, 여기 사업장 있다, 정비구역. 그러면 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해버리냐? 수행해버려. 보상채라고 다 강제로 그 재산을 뺏어버립니다. 취득해서 시행자 넘겨받아가지고 싹 밀어. 밀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여기 있는 토지동호수자한테, 토지동호수자한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주택 안 지고 그냥 대지만 만들어가지고 토지동수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아니면 토지동수자 의회장인 건설업자한테 팔아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약속으로 수용방법.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사업장에 있는 거 뺏어오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 토지 구역정리 사업에서 예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딱 나눠서 너네들이 땅 받아 집져라 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래. 환지 방식이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요. 아까 그 사업장 안에 저기 주관경 개사업을 하게 한 사업장 뭐 A것이 있다, 노블항식 있다, B것이 있다, 노블항식 있다. 그러면 이네 거 종전 토지 건축물에 종전가를 싹 매겨 사업시행과 고시했나 중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동원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을 동원해요. 시장 군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들어와서 이자거 매겼더니만 평균가가 2명 이상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기게 하고 합산해서
두 명 통한 일은 안 해. 이걸 감정 평가로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억, 1억, 또 뭐 C 거 있는데 5억, 막 이렇게 D 거 있는데 뭐 3억, 2억 5천. 이렇게 돼 있다면 얘네들 거 다 접수해서 시행자가 부셔버리고 대지 만들어 이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대지 만들고 여기다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해가지고 대지에 대한 지분하고 건축에 대한 구분세권 묶어서 반드시 종전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또 토지 플러스 건축물 가지고 있어도 시행자한테 나 분양 받을래요 사 끝나고 난 대지하고 건축물 받을래요 라고 신청들 하면 이 시행자가 직권으로 종전 토지에 있는 것, 종전 토지와 건축물 있는 것을 정비사업에 의해 탄생된 대지 플러스 건축물에 있는 권리로 강요로 이렇게 변해 주는 것을 말해.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방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그래.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그래. 이렇게 종전에 여기 있는 자들이 시행자한테 나 분양받을래요? 라고 신청하면 분양신청을 해요.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받아가지고 딱딱 지네들 종전가 무시해버리고 시행자야 다 3억짜리야 분양가가 너 받아가라 받아가라 그러면 3억짜리를 가지고 온 자는 서로 바깥이면 끝. 여기 종전가가 1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3억짜리 분양하면 2억을 청산 내야 돼. 5억짜리 5천만원짜리 5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3억짜리 분양받으면 2억 청산 받아가요. 이렇게 해서 청산을 주고받고 끝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이렇게 주택 그리고 이 주택단지 안에다 부대설도 만들고 봉쇄 만들어요. 이때 부대설 뭐냐면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 그 다음에 그 주차장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부대설이에요. 봉쇄하면서 이 안에 어린이노터 유치원 경로당 그리고 바로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이걸 우리 주택법의 부대설 봉쇄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하고 부대설하고 공유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너무 기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 한다고요? 관리 처분에 따른 공급.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뭐라 할까? 그래, 호원형 방법. 이 주관경 개선 사업만 바로 혼용 방법이 인정되고 나머지 밑에 사업은 절대 혼용 방법 안 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사업은 약자로 화는 이걸로 쓰고 관은 이걸로 쓰겠어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환하고 관이 있어, 관. 환관. 환관. 근데 재건 사업은 뭐만 되냐? 바로 관만 돼요. 관만. 환도 안 돼. 오직 이것만 된다. 이게 특징이란 말. 알겠죠? 이게 중요해. 다른 거 절대 안 된다. 환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 재건축 사업은 여기 봐봐.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시설이 해당하는 공동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5층 시설을 다 밀어버리고 시행자가 토지활동에서 땅만 받아가서 너네들 집 줘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집 부셨으면 집 져가지고 다시 분양해 주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계획으로 해야 한다고요? 관리 청계. 그래 이 사업 모두가 반드시 어디서 할까? 정비사업입니다. 다 어디서 한다고요? 정비 구역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디서만 한다고? 정비 안에서 다 세 가지 다 하는데 아무튼 이 재건 사업은 관리 청계에 따라 바로 건설. 근데 봐보세요. 관리 청에 따라 건설에서 공부할 때요. 건설에서 공부할 때 건설 공급하는 내용이 달라요. 이 재건축사업은 주택하고 부대설하고 봉쇄설 뿐만 아니라 오피트까지도 추가된다. 알겠죠? 근데 오피트를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 땝이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 아시죠? 알겠죠? 어디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적인 땅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만 오피트의 건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피트의 연면적은 전체 그 건축물 연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허용되냐?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입니다. 이것도 꼭 암기하시고. 근데 말입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은 말이죠. 여기 봐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청에 따라
뭔가 건설 공급해서 주는데, 건설 공급하는데, 이 건설하는 것은 주택을 한정하잖아. 이것은 건축물을 건설 공급한다 그래. 건축물. 뭐예요? 건축물. 왜 그러냐? 이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에서 주택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았까? 그래서 상가 공장이 건축물 나올 수가 있어. 이런 주택 상가 건축 공장을 다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을 건설 공급한다. 관리팀 계획에 따라 할 때. 알겠죠? 그리고 여기요. 이 주광역 사업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요. 주택 부대 봉쇄. 알겠죠? 그래? 무엇은 건축물을 건설 공급한다고? 무슨 사업은? 재개발이? 재개발 사업은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래, 건축물이 더 넓은 의미의 용어다. 건축물을 건설 공급. 주거환경 개사업은 건축물 부대 봉설. 재건사업은 건축물, 주택 부대 봉설 뿐만 아니라 오피트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비법 따라 추진할 때는 주로 무슨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 법에 따라 진행하냐? 이 방법, 관리청계. 그래, 만약 이 방법을 택했다, 환지 공급을 택했다 그러면, 야, 환지 방식에 따라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 그 법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규정이 있거든. 그래서, 야,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준용해라 하고 끝내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수용 방법을 택해서 사업할 때는 수용법이 있거든. 대한민국에서 수용 방법을 택해서 사업할 때는 수용법들 하거든. 수용법이 뭐냐? 일반 수용법이 공치법이 있어. 공치법. 뭐가 있다고? 공치법.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처리해라 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만 그 법에 대한 특별한 요소 몇 가지 있다. 이 법에. 그것은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 본다. 재개발 신청 기간은 공치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에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시행 기간 종료까지만 해줘라 라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에. 그리고 이 공치법은 수용에 따른 보상할 때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미지 사전보상하고 형보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법에서는 야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 후에 정비사업에 의해 탄생된 건축물 및 대의로 보상이 돼 라는 사후보상과 현물보상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어. 이런 특례 빼고는 무슨 법들을 하면 수용 방법에 의해서 사업 끝낼 수 있냐? 공치법. 무슨 법이요? 공치법. 그래서 이 정비법은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절차가 있다. 관리처분계획 방법은 오직 무슨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가? 정비법. 이 관리처분계에 따른 그 절차를 규율하고자 정비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관리처분계획은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오케이.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다. 이거 아니면 이 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것 때문에 있다.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것 때문에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나오면 중요하다고요? 그래,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이 세 가지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 방법에 따라 할 수 없는 사업 있냐? 없어. 다 이 방법 다 돼. 이 방법 다 됐죠? 이거 다 되잖아요. 이거. 그래, 세 가지 사업 다 이건 다 된다. 이거. 그리고 세 가지 사업 중 환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뭐가 무엇은 환이 되냐?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되지만 무엇은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좀 잘 받으십시오. 그래,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92조 시행자 나와 있죠. 시행자. 이 시행자를 또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자. 자, 이 시행자를 여기서 엮어가지고 정리하면은 아무튼 이 시행방법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나오면 웃으면서 풀어버려야 돼. 예? 스스로 계량방법, 그 다음에 수용방법, 환지방법, 관리처분계약방법, 혼용법 있다. 다섯 개. 이렇게 딱 핵심을 찍어서 외워놓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환관이 있다. 환관. 그리고 재건축은 관만 있다. 관. 그리고 관에 따라 건설 공부할 때 무슨 내용을 공부하느냐. 이 공부하는 내용은 주광사업은 주택, 부대, 봉설. 재개발은 건축물. 재건축사업은 주, 부, 보, 5까지. 알겠죠? 여기 오피트리.
더 밑에. 자,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좀 신경 쓰면 금방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행자. 이 사업에 따른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는요,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를 시행자라는데, 이 시행자는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친구예요. 게을러 사업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죠. 돈 문제죠. 그렇죠.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구다고요?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시행자, 시행자. 네.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그래, 이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이거 아까 없는 동네에서 하죠? 도시 저소득층 집단 거주한 데서 하죠? 그래서 여기가 정비구이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동 소자들이 있는데, 이네들 정리를 합시다. 이네들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어요? 없어요. 그쵸? 주관사업은. 그래서 이 토동 소자가 무슨 조합 만들어서 한다든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이 사, 아까 했어. 이것은 누가 준다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자 된다든가, 직접 시행자 된다든가. 바쁘면, 야, 네가 왔으면 해라. 라고 한국 토지통사 또는 지방사. 얘네들 약자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을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토지 주택공사 등이. 그래, 한국 토지공사 지방사 약자로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토지 주택공사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은 누구누구냐? 한국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것도 아시네. 그래, 얘네들을 보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네들 뿐만 아니라 또 공적 법인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건 놔놓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누가 되냐? 아까 했어요. 그래.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나올 수 있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농수자 20명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농수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토지농수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업만 가능하냐? 아니, 재개발 사업할 때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사업 중 토지농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가능하냐? 재개발. 이게 중요합니다. 재건축사업 절대 안 되고 주관개사업도 절대 안 된다. 토지농수자가 직접 시행자로 등장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재개발 사업은 상업적, 공업적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 중 자본가, 자본가. 공업적에서 공장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잡은 거란 말. 그러니까 이네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거야, 일단. 그런데 이네들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이네들 다른 자하고 손잡고 공동으로도 시행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지네들 혼자 한다, 단독 시행. 이렇게 되거든. 근데 단독 시행할 때는 돈도 자기들 다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공동 시행하면 공동 시행자가 같이 돈 것도 세요. 이익도 같이 나누고. 그래, 그걸 공동시행하는데, 조합이 누구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냐? 토지농수자가 누구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 얘네들 끌고 와가지고, 야, 같이 하자. 야, 너네들 같이 좀 하자. 라고 이렇게 끌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사, 또 민감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뭐 신탁업자, 한관련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는데, 공동시행할 때는 조합원이 구성원이거든. 구성원이 조합원은 동의가 있어야 돼. 왜? 이익도 같이 나눠야 되거든. 다음에 사업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일반 분양 해가지고 사업 해가지고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누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요? 공동시행? 조합원이. 이때 조합원 얼마에 동의했어야 공동시행 할 수 있냐? 가반수.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얼마에 동의가 있어야 공동시행 할 수 있을까? 501명. 반수 넘어야 되거든. 2분의 1이 아니라 가반수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토지동수자가 이 안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바로 동의를 얼마 내주면 공동시행 할 수 있냐? 얘네들하고 같이 할 수 있냐? 가반수. 무조건 가반. 공동시행하면 무조건 얼마다고? 가반수. 그러면 이 안에 토지동수자가 10명이면 10명 중 몇 명이 동의해야 공동시행 할 수 있어? 6명. 그렇죠? 자, 가반수. 그 다음에 여기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해요. 뭘 만들어서? 조합. 이때 조합이 단도로 시행할 수 있지만 여기도 똑같아. 공동시행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때 공동시행할 때는 조합은 얼마에 동의하셔야 되냐?
가반수. 누가 공동생활 수냐? 여기요. 시장수, 토지통사, 그네들 뿐만 아니라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여기까지 시행자 파트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사업 중 시험권으로서 여기 무슨 사업을 할 땐 절대 조합이라는 시행에 나올 수가 없냐? 무슨 사업을 할 땐 처음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사업은 여기 안에 있는 토지동사가 죽었어, 죽어. 뭐 했다고? 죽었어. 이 조합이라는 것은 정비 안에 있는 토지동사가 맞는데 토지동사가 뭐 했다고요? 죽었어, 죽어. 죽었으니까 토지동사가 시행에 나올 수도 없고 토지동사가 조합 만들 수도 없어. 그래서 조합 없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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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그러니까 토지동사가 시행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조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하고 재건설만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재건설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조합은 누가 만드냐? 토지농수가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도 무슨 사업은 토지농수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재개발 사업. 이때 토지농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해됐죠? 자, 그래. 재개발이지 재건축으로 바꿔치면 틀립니다. 재건축 사업을 토지농수가 직접 시행할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3페이지 가로 2번 정비사업자. 이 두 가지 조합을 묶어서 정비사업자라는데 정비사업자 하면 결국 두 가지 조합이다. 그것도 써보세요. 정비사업자 하면 결국 뭐가 뭔 조합이다고요? 재개발 정비사업자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자를 정비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합은 꼭 함께 나오는데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요. 조합. 자, 이 조합은 두 가지 조합이 나오죠. 자, 정비 사업. 자, 이것은 정비 사업이 세 가지 했지만 무슨 조합과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조합 맞느냐? 그렇죠.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이 사업할 때만 바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합은 누가 만드냐? 정비구역이 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다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든다. 이거 딱 아시고. 뭐 하려고 만드냐? 정비사업 하려고. 재개발 정비사업 하려고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하느냐? 가장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것이다. 이렇게 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이 확정되고 그 안에 토지동수자의 범위가 확정난다. 이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가 있으면 이 고시가 있고 나서 추진을 구성하는데 추진을 구성해서 아까 승인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승인청은 아까 몇 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케이, 2년에. 오케이. 만약 그 기간 내에 신청해서 추진에 승인을 받았다 합시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회가 구성됐다면 이 승인 일로부터 몇 년에 조합설 민가를 신청해야 된가에도
설립인가 신청 아까 했죠. 오 그래. 2년에 또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 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 설립인가 신청했다. 신청해서 만약 설립인가 받았다. 그러면 조합은 바로 성립된 게 아니라 30인에 인가 받고 나서 30인에 등기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하면 법인격이 부여돼서 법인으로서 조합은 성립되죠. 이제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다면 조합이 시행자로서 이렇게 설립인가 받은 앞도 늦어도 몇 년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시행했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했었는가 아까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 해제 들어갈 수 있는데 3년에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했죠. 이렇게 흐름인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절차가 있어 기간이 있고 그래 이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 이 장소 바로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라고 지정한 장소를 합시다. 그때 이 추진을 꼭 구성해야 될까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을까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이 사업을 관할 시장군수등이 지원했다. 시장군수등이 바로 이 사업을 지원했다. 이걸 공공지원한다. 뭐라 한다고? 공공지원. 그럴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시장군수 등을 지원받아서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직접 조합설빙가를 신청하면 돼요. 그 기간은 3년에 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 해제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추내가 구성되면 추내 측에서 서류 준비해서 인가시하면 되고, 추내가 구성되지 않으면 누가 직접 한다고요? 토지동수자가 서류 준비해서 3일에 인가시하면 된다.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인가 신청을 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그래, 관할 시장 군수등한테. 여기 조합 설립 추인을 구성해서 승인신청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역시 시장 군수등한테. 그래, 정비법상 승인권자, 인가권자 다 누구다고? 관할 시장 군수등. 여기도 이렇게 가서 사업신가 신청할 때 인가권자 역시 누구다고? 시장 군수등이다. 그래, 정비법상 인가권은 다 시장 군수등이 주고 있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이렇게 여기 사업신가를 만약 신청하면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등은 며칠 내에 인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사업신계 사업 시행 계획 여기 봐봐요. 인가 여부는 60일 답이 나와요. 60일 며칠이면 답이 나온다고? 60일 내에 사업 시행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거든. 그러면 인가 내렸다 합시다. 60일 만에 인가 없이 인가 곳이 떨어지면 이때 사업장에 있는 종전가를 싹 감정가 매깁니다. 알겠죠? 이때 종전가를 다 매긴다. 뭘 매긴다? 종전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사업 시행가 고시에 들으면 120인에 분양 시행하도록 통지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거 놔놓고 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진을 구성할 때, 추진의 구성은 일단 구성을 해야겠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토지동수자의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 받아야 된다고? 가반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가반수 통일 받느냐. 야, 추진의 위원장은 누가 해묻을 거야? 여기 있는 땅 준종 A가 해묻고, 위원은 B가 해묻고, C가 해묻고 할 거야? 라고 명단 작성해. 명단 작성해서 보여주면서, 야, 우리를 좀 밀어주라. 우리가 주도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 서류에 대하여 위원장을, 추진 위원장을 포함해서 추진의 위원 5명을 일단 선발해. 몇 명이요? 5명.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바로 5명 위원을 뽑아요.
지휘객들이. 그래서 그는 명단 보여주면서 야 우리를 좀 여기 추운에 구상했으니까 우리를 좀 밀어주라 해서 도우기를 받아야 돼요. 얼마 받아야 한다고? 가반수. 그래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우리를 합법적인 추인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을 시행하는 거예요.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합법적인 추인을 인정을 받으시냐? 가반수.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이때 이 유언장을 포함하여 유언을 해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 조합을 성립했을 때 조합의 임원 있죠? 임원은 조합자, 이사, 감사 있죠? 이 임원 해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미, 피, 피, 파, 금 생각나? 미, 피, 피, 파, 금. 여기는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도 바로 임원이 해물 수 없거든. 이 친구들은 유언, 추진의 유언도 못 해먹는 거예요. 결격사죠. 알겠죠? 아무튼 그네들이 아닌 자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이때 일단 이렇게 추진의 구성해서 이 수치는 남겨야 돼요. 추인을 구성해가지고 바로 이 승인을 받으려면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건 맞춰서 냈더니만 승인 받았어. 못 받았다? 승인. 여기서 5명은 기여하세요. 몇 명 이상? 5명. 왜 5명인지 알죠? 추진이 하나, 둘, 셋, 넷, 5명. 알겠죠? 5명 이상 요원 명단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러 가. 오케이. 가반수 받았구나 해서 승인 내줬어.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추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추인해야 되면은 이 추인회 측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추인회에서 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냐. 업무 대응을 좀 알아두셔야 돼. 이 철거업자 뭐 또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 이걸 정비사업 점업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정비사업 점업자를 이 승인 받고 나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어. 그리고 2회 이상 입찰되면 수익으로 선정이 됩니다. 또 설계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인회 측에서는 또 뭘 하시냐.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계서.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업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동수리한테 가서 동의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관 창립총회 여기 봐봐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창립총회를 주시는데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바로 정관을 확정하는데 확정하기 위한 정관초안을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요? 정관초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뭐다고요? 추진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때 추진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감사를 두는데 또 사무실도 빌리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는 그 경비, 추진을 운영했다는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돈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회 측에서 바로 또 승인 받고 나서 2년의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이때 동의 얼마를 받아가지고 인가 신청으로 가야 인가 되느냐. 이 동의 요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때 동의 요건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동수자 얼마의 동의 필요하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동수자 4분의 3 이상 및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면적 나눠 이렇게 나눠가지고 2등분 나눠 1, 2 그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가 필요해. 면적 토지 면적 얼마요? 2분의 1. 이 요건이 어마어마 중요해. 토지동수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서 확보하고 정관 청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하면 돼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다면 등기해야 조합은 성립되죠. 이때 조합이 성립됐다면 조합의 구성은 조합은 누가 되냐? 동의부를 분문하고 토지동수자면 의무로 다 조합이 된다. 이때 토지수자, 건축물수자, 지상권자 다 조합인데 다음에 사업 끝날 때 분양은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분양 대상은 누구는지 빼버린다. 지상권자. 그래서 토지수자, 건축물수자이면 분양을 받아가는 대상이 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보십시다.
재건축 사업할 때 추인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살리는가 신청한다. 그때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권이 아주 중요해요.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지정될 때 여기에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때 주택단지 안에 10동이 있었다 합시다. 여기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됐어. 근데 주택단지 안에의 동의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를 다 받아가야 돼. 알겠죠? 이때 주택단지 안의 경우는 하나하나의 동을 각 동별 하거든. 각 동별 구분소자의 가반수의 동의와 얼마요? 가반수 동의와 전체 약에 10동, 10동 전체 구분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서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가 포함됐다면 이쪽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된다. 알겠죠? 이 동의권이 어마어마 중요해요. 오늘 또 문제 드렸는데 그 문제를 가로놓기 잘 해가지고 머리에다 넣도록 해야 돼요. 오늘 문제 드렸던 거 알겠죠? 이 가로놓기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이 수치를 모르면 여기서 문제 낼 때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외우기 힘들어. 헷갈려. 그래 출제는 다 알아. 그래서 이 수치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으세요. 이게 관건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 수치 때문에 우리가 찔끔찔끔해. 출제원도 다 알아요. 이거 학생들이 머리 찔끔찔끔. 그리고 이거 내버립니다. 달달 내야 돼요. 그래? 그래, 각동별은 구분수의 가반수 통유와 전체는 4343, 주택단지 안 지역은 4332, 이렇게. 재개발은 4321. 달달들 해야 돼요. 좀 어지럽죠? 어지러워요? 그러나 좀 외워야 되겠는데. 자, 그래, 이제 설립인가 신청해서 여기 봐봐요. 등기 치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인가 받고 등기 치고 조합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원 누가 되냐? 조합원은 정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면 된다. 재건축 사업에 뭐 한 자만? 동의 한 자만 되고 동의하지 않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서라든가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결국 매도 청구당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 당한다고? 매도 청구 당합니다. 이거 아시고 이제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 그때 조합에 바로 최고 의결국인 총회를 꼭 둬야 된다. 총회 권한대행위 대원에는 반드시 두는 게 아니고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만 둬야 한다. 얼마 이상일 때만? 100일. 근데 도시개발법상에서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일 때만 대원회를 둘 수 있다. 50명 둘 수 있다. 이거는 100명 둬야 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두시면 좋겠고 이 총회를 꼭 둬야 된다. 총회는 꼭 둬야 된다. 그리고 총회 열어가지고 바로 이 임원을 선임해요. 뭘 뽑는다고? 임원.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임원을 뽑습니다. 이때 이 임원을 뽑으려고 할 때는 바로 임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 되는데 조합원 중에서도 결격사유자면 될 수가 없다. 누구는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피피 파금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 몇 년? 10년. 그래. 정비법을 위반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그렇죠.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 이거 아셔야 돼. 자, 그때 이때 이 조합장 이사 감사로 이제 뽑혔다면 조합장은 이사는 감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조합장은 조합 총회 의장, 대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대원회 의장이니까 대원직도 겸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사와 감사, 조합장을 취한 임원인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 이거 아세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다면 그자가 이사감사 직원 해임할 수 없다. 겸직이 금지된다. 그리고 조합장 이사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인 법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때는 조합장 이사가 자기의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그때는 누가 그러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건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임원으로 선임될 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임원이 되고 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 당연히 그 자리에서 퇴임 처리되는데 이미 퇴임 전에 관여했던 그 행위는 당해물가 되는 거 아니라 일단 그대로 유효하니까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입화돼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93페이지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그거 보면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격사유 3번 꼭 봐두시고 미피피 파금 3번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임원수 아까 임원을 둔다 그랬는데 조합장은 몇 명 둘까요? 조합장 몇 명도 한 명 그래 이사가 문제가 돼 이사는 이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다 100명 이상이면 몇 명 이상을 둘까요?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그리고 100명 이하이면 3명 이상 이렇게 자 감사는 한 명에서 3명 이하 두면 된다 이걸 좀 잘 봐도 특히 이사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다고요? 이사는 토지동수자 100명 초과하면 5명 그리고 100명 이하이면 3명 알겠죠? 이 수치를 좀 중요해가지고 봐두시고 근데 또 이 조합장이 문제가 돼요 조합장은 최근에 자격권을 강화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1번인데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을 뽑아야 돼 조합장이 되려면 박스 안에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정비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 조합장 선임이 되다 그럼 직전 3년 동안 최소한도 몇 년 동안 거주 앉아야 되냐 1년 이상 그렇죠 오늘 조합장 뽑는데 오늘부터 역으로 역산해가지고 3년 안에 최소한도 3년 안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냐 1년 이상 그리고 2번 정비가 유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 오늘 사가지고 조합장 뽑으니까 와서 달라들어서 나 조합장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5년이 그래 정비관에 유치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건축물과 그 부속을 동시에 5년 이상 가지고 있는지 해야 된다. 오늘 사가지고 조합장 뽑으니까 막 달라들어 나 조합장 나와서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조합장 해물라면 박스에 보면 뽑혔어. 선임된 날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또 정비관에 거주하고 있다든가 장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바로 뽑히고 나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다든가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업을 해야 그 자격이 유지되지 그러면 조합장 해먹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걸 강화했으니까 꼭 봐주세요. 조합장 해먹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요건을 강화시켜버렸거든요. 자 그것 봐두시고 오른쪽 6번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보너스 정관을 정한데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 아까 했습니다. 조합장 이렇다 또 2번 조합장 이렇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도 꼭 봐두시고 4번 겸직 금지된다 했고 그 다음에 퇴임 처리된 거 6번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인데 꼭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저기 다음번에 조합총회를 설립하려고 한 자들은 총회가 개최적인 며칠간 미리 알려줘야 되냐 7일까지 알려야 되고 라본 다크 했죠. 대원에는 몇 명 이상 때 꼭 둬야 되냐? 100명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마법은 엄청 중요합니다. 마법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만 하면 이사감사예요. 이사감사는 대원 대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찾나요? 마법 중요해. 그리고 조합은 자격자 아까 했죠. 갑은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이동 소재를 하는데 그때 정비사업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이동 소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사업할 때는 누구만 된다? 동의한 자만 이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속뜻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본 보십시다. 나와보면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에는 조합설 인가 받은 후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청계 인가 후에 그 정비사업의 물건인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청계 인가 후에 그 물건을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구나. 근데 무엇과 무엇으로 넘겨받은 자는 될 수 있냐? 상속과유원으로 넘겨받은 자는 조합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상속이원으로. 이런 걸로 그 재개발, 재건축 대상을 투기 관리에서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